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플래시 나온 자장가를 쳤었죠? 오늘은요, 샵을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연습을 할 거예요. 선생님 한번 쳐볼게요. 개구리가 뛰는 것 같죠? 토끼가 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메뚜기가 뛰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은 이 멋진 곡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뛰는 기술인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한 하핑 테크닉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에는 옥타브로 올라가면서 치는 테크닉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은요, 오른손은 전부 다 똑같아요. 개구리가 뛰는 것 같은 느낌이죠? D#과 E. 이게 너무 가까이 떨어져도 안 되고요,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깨끗하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왼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노트는 간단하지만 left hand, right hand, left hand, right hand,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리듬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리듬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액센트예요. 액센트는 어떻게 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오, 하나씩 강조해서. 이 분들은 7개에 하나씩 하나씩 강조해서 찍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속 쭉 가볼게요. 그 다음 노트는 어디죠? Right hand G에서 G, skip, skip, 그리고 다시 skip해서 올라가요. 그 다음 왼손 G로 왔다가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워요. 이게 무슨 표시죠? 처음 배우죠? Natural Sign. Natural Sign이라는 거는요, 앞에 샵이나 플랫이 있을 때에 이 샵이나 플랫을 없애줄 수 있어요. 그래서 Natural Sign은 샵이나 플랫을 없애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쳐야 되죠? 샵이 아니고 그냥 F로 치는 거예요. F, D, D,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1, 2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계속 가면 그 다음 마디는 F, skip, 그리고 이것도 무슨 도시인지 우리가 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죠? Space to space니까 skip이죠. 그래서 C에서 내려간 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왼손 G, C, C, D, E, 2. 다음은 D, D, G, D, step down, staccato. 그 다음 무디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왼손 노트는 3 노트를 한꺼번에 같이 드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노트까지 동시에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우리 테크닉 배웠죠? 체르니에서 지금 그때 그 연습한 테크닉은 여기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면 똑같아요. 처음 게 또 다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C, 하핑, 리텐, 하핑, 투, 다시 랩핑은 C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이 D로 올라가서 D, sharp, and E죠. 1, 2, 3, 4. 그 다음에
옥타바. 옥타바는 옥타브를 올라가서 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노트인데요. 똑같은 노트는 아니고 이 D샵을 까만 건반 두 번째죠. 다음 까만 건반 두 번째 똑같은 노트에 가서 치고 그 다음에 15는 하나 더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D인데 올라가서 이렇게 치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오늘 새로 배운 기호입니다. 그리고 left hand는 lower to C. 건반에서 가장 낮은 C를 치면 돼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처음에는 악보를 찾기가 힘들어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롤라바이 칠 때 어떻게 찾아야 된다 그랬죠? 까만 건반 두 개 아니면 까만 건반 세 개 이렇게 보고 찾아야 돼요. 자, 이번 노트도 까만 건반 두 개인데 두 번째 노트에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아가면 훨씬 더 쉽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느린 속도에서 천천히 한번 쉬지 않고 쳐보겠습니다. Right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rest.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Sleep. 어때요? 헷갈리긴 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 곡도 천천히 연습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아셨죠? 와, 어렵긴 해요. 어디가 가장 어려워요? 핸드 포지션을 빨리 바꿔야 될 때가 어려워요. 이렇게 치고 나서 빨리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눈으로 빨리 까만 것만 두 개를 찾으세요. 그래서 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One, two, three, go.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 곡에서 연습은 꽤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에서 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 속도에서 편안해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그런데요, 나는 더 빨리 쳐보고 싶어요 하시는 학생들은 그 다음 속도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선생님 한번 쳐볼까요? 자, Find hand position. Ready? Octava, 그리고 원 옥타브 올라가는 거와 투 옥타브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뭐를 배웠죠? Natural sign, sharp과 flat을 cancel하는 sign이요.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두 가지 음악 기호를 잘 기억하시고 연습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